웃음 속에 진정한 범의 발톱을 감춘 여자. 어쩌면 그런 여자가 강말이일지도 모릅니다. 젊은 시절부터 힘든 세신사일로 밑바닥부터 올라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만 입주할 수 있다는 테라펠리스에 입주한 유일한 여성이니까요. 사실 펜트하우스에서 강말이 하면 코믹하고 어딘지 모르게 단순하고 과격해 보이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진짜 강마리의 본 모습이 아니죠.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잊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목표로 한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는 한 마리의 무서운 사자이니까요. 물론 강마리가 펜트하우스 시즌1부터 그리 좋은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. 천서진 고상아와 함께 오윤희를 괴롭혔고 민서라 죽음과 관련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. 이 때문에 강마리도 결국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최근 강마리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우린 그녀의 흑화가 좋은 쪽으로 결론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. 특히 딸 제니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강마리가 주단태를 찾아가 당신 딸 주석경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할 때는 10년 묵은 체진이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으니까요. 물론 이런 강마리의 도발에 천하의 주단태가 꿈쩍할 사람도 아니지만 결국 강마리를 우습게 본 그 자만 때문에 주단태는 아마 최대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. 알다시피 강마리의 뒷배경에는 감옥에 있는 그녀의 남편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 권력의 실세, 목욕탕 사모님들이 있으니까요. 아무튼 주단태가 석경이와 제니의 일로 잠자던 사자, 강마리의 코털을 제대로 건드린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끝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. 분명 강마리는 딸 유제니에 대한 복수를 확실하게 해버릴 스타일이니까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